밤새 더위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셨어요? 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. 열대야는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밤무더위를 말하는데요. 내일 아침 기온도 대구 25도 등으로 앞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더 늘어나겠습니다. 또 낮에도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. 낮 기온 보시면 서울 29도, 대구 34도까지 치솟겠고요.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.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. 네, 이번 주말에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다만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네,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장자리들면서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겠습니다.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영남 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. 낮 기온을 보면 서울 29도, 광주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